우선 환경 설정을 좀 해주셔야겠죠? 환경 설정. 우선 그리드는 끄시고요. 밑에 그리드 끄시고. 그 다음에 특성에 가셔가지고, 색상은 초록색. 그 다음에 바이 레이어는 그대로 놔두시고, 손의 굵기는 0.5로 바꿔주시고. 그 다음에 밑에 하단에 LWT라고 있잖아요. LWT를 좀 클릭해 주시면 선의 굵기가 달리 보이죠. 그래서 색상 초록색을 바꿔주시고 선의 굵기는 0.5. 아, 밑에 LWT를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선의 굵기가 차이가 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외형선을 이제 그려야 되는데요. 지금 도면 같은 경우에는 뭐 어제도 뭐 그런 얘기가 있었지만 치수가 꼼꼼하게 체크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치수를 계산을 좀 많이, 좀 많이는 아니고 두세 개 정도 해주셔야 되는데, 여기서는 이제 여러분들이 사분점, 사분점을 잘 활용하셔야 돼요. 사분점 위치. 그리고 원의 중심점 라인. 원의 중심선. 그러니까 원의 중심점과 일치된 라인이 있습니다. 그 라인을 잘 체크를 해주셔야 돼요. 우선, 우리가 그릴 수 있는 거는 파이 19랑 R 32.5 두 개는 그릴 수가 있어요. 걔를 우선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C 엔터 하시고, 중심점 클릭하시고, 그 다음에 32.5 입력하시면 되겠죠? 그 첫 번째 원 그려주시고, 그 다음에 반복적으로 하시되 이제 옵션 D를 이용하셔가지고 D 엔터, 19 엔터 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치는 같아요. 그래서 C 엔터 하시고 중점 찍고 그 다음에 32.5 원을 하나 그려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또 C 엔터 중점 찍고, 중점 같은 경우 이 원을 제가 한번 마우스로 포인트를 이렇게 한번 지나가시면 건드려 주시면은 중점이 잡힌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중점을 잡아주시고 D 엔터 19 엔터 이렇게 두 개의 원을 그려줍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원이 각져 있죠? 원이 각져 있을 경우에는 다양하지 말고 R이 엔터 치시면 된다고 했어요. 리젠 명령어죠. 그래서 화면 조절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해서 1차 작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그 사분점을 이제 활용하셔야 되는데, 그 사분점에 우리가 필요한 게 12시 방향. 12시 방향의 사분점이 필요한 거죠. 여기. 그래서 요 위치에 있는 점을 이용하셔가지고 이제 또 원을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1차적으로 그릴 수 있는 원은요, 여기 밑에 있는 사분점 있잖아요. 여기까지 해서 원을 하나 그려주시면 돼요. 여기까지로 해서 원을 하나 그려주시면 된다. 자, 그러면 한번 그려볼까요? 좀 C엔터 C엔터 하시고요. 그 다음 중심점을 클릭하시는데 클릭 위치는 12시 방향, 12시 방향 점을 찍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6시 방향을 찍어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정리해서 이제 원을 그려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C 엔터 하시고 여기 12시 방향 4분점 찍어주시고 그 다음에 6시 방향에도 4분점을 찍어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원을 그려줍니다. 이렇게 해서 형상을 그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R34.5에 대한 원을 또 그려주시면 돼요. 위치는 같죠? 똑같은 위치이고요. 똑같이 C엔터 하시고 중심점을 클릭하시고 그 다음 위치는 12시 방향, 그 다음 R값은 34.5 엔터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C 엔터 하시고요. 여기 4분점 그 다음에 32.5 이렇게 34.5인가요? 아 34.5 그 원을 그려주시면 되는 거죠. 여기까지 하면은 이제 얼추 다 완성이 됐어요. 다 된 거고, 그 다음에는 이제 경사선 하나 그리셔야겠죠. 경사선은 상대 극좌표를 이용해 그리시면 됩니다. L 엔터 하시면 되겠고, 위치는 똑같이 여기 위치죠? 여기 위치 똑같이 그려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거리값은 이제 계산을 좀 하셔서 좀 진행을 좀 하시면 좋은데요. 얘는 치수를 좀 더하기 빼기 해주셔야 돼요. 자, 우선 값을 좀 구해 볼게요. 자, 값은요, 우선 여기 요 반치수가 필요하죠. 반치수
예, 밭지수가 얼마? 65가 나옵니다. 그죠? 65. 65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또 반치수는 34.5죠. 34.5를 빼주시면 됩니다. 근데 우리가 그 치수서 기입하는 걸 배웠기 때문에 그냥 뭐 그렇게 할 필요 없고, 굳이 계산할 필요 없겠네. 여기 치수 뽑아보시면 되겠죠. 여기 요 4분점과 요 4분점을 찍어가지고, 거리값을 체크하시면 되겠죠. 30.5가 나오네요. 여기 전체 거리가. 그러면 이 계산기를 이용하셔가지고, 우선 30.5 나누기 1을 하셔야겠죠? 반값만큼. 그러면 15.25가 나오네요. 15.25. 그러면 15.25 더하기 34.5를 하시게 되면은 우리가 필요한 거리값이 구해집니다. 그 거리값은 원의 중심에 해당되는 거죠. 원의 중심. 그 각도 15도의 그 윗 상단에 원의 중심까지 거리값이 이렇게 나온 거죠. 더해볼까요? 15.25 더하기 34.5. 그럼 49.75가 나오네요. 그러면은 전체 거리값은 49.75. 요거를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각도는 15도니까 90도에서 105도가 되겠네요. 이렇게 해서 선을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위치는 똑같이 여기 위치죠? 12시 방향, 현재 요 위치, 여기를 찍어주시면 되는 거고. 그래서 엘엔트 치시고요. 그 다음에 중시점 클릭하시고. 그 다음 골뱅이 49.75, 꺽쇠 105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직선을 그려주시면 됩니다. 자, 골뱅이 49.75, 꺽쇠 105도, 경사선 그려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또 선을 마무리 지시고. 그리고 여러분 주의할 점은 뭐냐면요, 얘 정확하게 4분점 찍혔는지 확인해 주세요. 4분점 저 이거 보세요. 4분점 정확하게 안 찍혔죠 지금. 이러면 또 잘못될 수가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꼭 확인 좀 해주시고요. 다시 그리겠습니다. 여기 골뱅이 49.75, 꺽쇠 105도 이렇게 해서 또 대각선 그려줍니다. 얘가 이제 15도 틀어진 선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얘와 이 원호 두 개의 딱 중간에 해당되겠죠. 그렇게 해서 그 중심선이죠. 각도선 그걸 그려줍니다. 그럼 이제 여기다가 이제 요 끝점이죠. 요 끝점에다가 이제 원 두 개 그려주시면 돼요. 여기다가 원 두 개를 또 추가로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얘 C엔터 하시고요. 끝점 클릭하시고. 우선 직경값은 12.5네 얘기죠. D엔터 하시고 12.5 입력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원 하나 그려지겠죠. C엔터 끝점 찍고 D엔터 12.5엔터 첫 번째 원 그려주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원은 똑같이 하시는데, 요 교차점 찍어주시면 돼요, 여기. 요 교차점. C엔터 하시고, 끝점 클릭하시고, 그 다음에 교차점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럼 다 완성이 되는 거죠. C엔터 하시고요, 여기 끝점 찍어주시고, 교차점. 요기죠, 여기. 이렇게 해서 형상을 마무리 짓습니다. 자 이제 갑니다. 자 TR 엔터 하시고요. 트림 엔터 한번 더 치셔야겠죠. 자, TR 엔터 두 번 하시고 필요없는 부분 다 잘라주시면 되겠어요. 중심선 쪽은 건들지 마세요. 이렇게만 잘라주시면 되겠죠. 여기까지가 1차 완성. 자, 엘엔터 하시고요. 중심점 클릭하시고, 그 다음에 골뱅이 거리는 49.75, 꺽쇠 각도는 -120도 이렇게 해서 이제 그려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중심점은 4분점에 해당되는, 4분점이라 할까요? 헷갈리니까 4분점.
12시 반이야. 그래서 여기를 찍어주시고.